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해독 만능 고추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올여름은 요리도 쉽고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건강한 고추장으로 면역력 키워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자 200g, 사과 200g, 양파 100g, 청양고추 6개, 다진 마늘 50g, 고춧가루 110g, 진간장 200ml, 매실액기스 400ml, 당근 말랭이 13g입니다. 사용한 재료는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믹서기에 넣고 갈을 거예요. 고추장은 빼놓고 이렇게 곱게 다 갈았습니다. 얘를 냄비에 쏟아볼게요. 이것만도 고추장 같지요? 이제 고추장을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고추장을 한번 볶아놓으면 정말 일년이 편하더라고요. 닭도리탕 할 때며 무침을 할 때며 그럴 때 이 고추장을 쓰면 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단해서 요리해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를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불을 켜주고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센 불로 해서 이게 끓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센 불로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어주지 않으면 얘가 밑에서 타면 안 좋거든요. 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추장이 정말 맛있어요. 뭐 콩국수 할 때도 여기에다가 식초만 조금 넣어서 콩국수 비벼도 맛있고요. 떡볶이 만들 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비빔밥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 고추장이면 됩니다. 계속 저는 이제 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하죠? 이거 이러면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 할 때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팍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수저도 좀 끼른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냄비도 고추장의 양보다 조금 많이 크다 한 걸로 해야 손을 대지 않아요. 저는 이거 많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지 크지 않네요. 이렇게 끓으면 이제 불을 꺼도 돼요. 여기에 정말 당근, 사과, 양파,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몸에 독소를 쫙 빼주는 그런 식재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정말 이 고추장만 먹어도 해독이 되는 고추장입니다. 멸치볶음 할 때도 다른 양념 할 것 없이 그냥 이것만 넣어도 되고요. 정말 만능 고추장입니다. 그리고 입맛 없을 때 밥 금방 해서 다른 거 넣지 않고 이 고추장만 넣고 비벼도 여기에 다른 그런 야채, 과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맛 없을 때 가끔 그렇게 먹는 것도 좋아요. 매콤해서 아주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청양고추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넣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불을 끄고, 불 끄고도 좀 이렇게 많이 튀거든요. 조금 한참 동안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게 잦아들 때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통깨를 넣을 건데요. 통깨는 보관할 때는 넣지 마시고요. 드실 때 그릇에 이렇게 떠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통깨를 듬뿍 넣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도 넣으면 되는데 기름은 또 산패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드실 때 깨소금하고 기름은 드실 때 넣어 드세요. 너무너무 맛있는 해독 고추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다 식으면 그릇에 담아 볼게요. 제가 이게 어제 저녁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12시쯤에 열무 넣고 얘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었더니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정말 1년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정말 사과며 양파며 당근이며 좋은 그런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얘 하나로만 먹어도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추장이에요. 이제 이렇게 다 된 것을 그릇에 옮겨 담을 때 굳이 막 여기에다 소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물이 묻어 있을 때 이걸 완전하게 건조시킨 그릇에 넣으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다 끓이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걸 다 끓이고 이제 식힐 때는 꼭 뚜껑을 닫아 놓으셔야 돼요.
혹시 뭐 감자가 조금 덜 익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뚜껑을 닫아놓으면 뜨문이 들면서 다 완전하게 익거든요. 그리고 야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2kg 고추장을 했는데 두 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고추장이 있으면 정말 어떠한 요리도 다 가능해요. 제가 이 고추장으로 하는 요리, 오이 요리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이를 보통 한 4개, 5개 묶어놓고 팔잖아요. 그걸 가져오면 항상 물에 한 10분쯤 담궈놨다가 과일이나 야채 닦는 수세미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아주 팍팍 문질러서 닦으세요. 그러면 뭐 요즘 뭐 채소에 기생충이 많다고 막 걱정하시던데 그렇게 팍팍 닦아서 먹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냉장고에서 나온 걸로 바로 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먼저 꼭지를 이렇게 좀 잘라 주고요. 오이를 살때 이렇게 두툼한 것보다 이렇게 기른 걸 사면 씨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이 씨가 있어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오이 씨까지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주세요. 정말 이 만능 고추장만 있으면 요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먼저 콩가루를 한 수저 이렇게 넣을게요. 양파가루도 한 수저 듬뿍 넣어주세요. 양파가루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고추장만 넣고 하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양파가루가 있으시면 꼭 넣으세요. 깨도 한 수저 푹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리고당 넣지 않고 설탕을 넣을게요. 설탕도 한 수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고추장을 한 수저 이렇게 푹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를 넣어줄게요. 한 수저, 두 수저. 조물조물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너무너무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제가 신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새콤, 달콤. 그리고 이 오이와 통깨가 같이 씹히는 그 맛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밥에 이거 다 드세요. 식사하실 때 그러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만 들어갔는데 사실 고추장에 뭐 양파며 사과며, 뭐, 여기에 정말 우리 몸 독소 빼주는 그런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한두 시간쯤 지나서 내 구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입마름이 없고, 입이 침이 이렇게 가득하면서 입이 쓰지 않고 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입이 왜 조금 침이 달다 그럴까요? 뭐. 달다고 하는 건 뭐하지만 아무튼 침이 좀 맑은 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 독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입이 쓰거나 입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저는 정말 살이 너무 빠져서 저는 항상 보리와 쌀을 이렇게 섞은 걸한컵 하고요. 콩 삶은 거한컵 해서 밥을 항상 해서 먹었었는데 요즘은 보리를 넣고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요리 연구를 하고 이거 이런 걸할때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먹어보고 또 맛이 없으면 또 다르게도 해보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살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제 영상에도 있어요.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콩 넣고 밥을 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요리를 드시면 정말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보리도 넣어먹지 않고요. 한 끼는 쌀밥을 먹어요. 살이 너무 빠져서. 이렇게 계속 보리밥하고 그렇게 먹었더니 한 달이 채안 돼서 3kg가 쑥 빠진 거예요. 저같이 말린 사람이 3kg가 빠졌다면 살찐 사람은 5kg, 6kg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살이 더 빠지면 안될것 같아서 좋은 이런 식재료로 이렇게 먹는 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콩밥을 좀 줄이고 그리고 쌀밥으로 먹고 그렇게 해도 살이 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때문에 정말 안 먹는데도 살찐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 갱년기라도 호르몬이 변했다고 해도 절대 살이 찌지 않고 빠집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도요, 허리가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키는 162예요. 그럼 정말 개미얼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제가 알려드리는 이대로 맞는 고추장 꼭 만들어서, 요리가 어려우면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맞는 고추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드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맞는 고추장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방법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여름에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